여러분, 한 주간 동안 뉴스나 세상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무척 힘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에 대한 세상의 비난은 참 매우 심해져 있습니다. 그중에 상당한 부분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잘못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할 말이 없다고도 해요.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한국교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참 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올바른 지도자를 잘 분별해야 한다 하는 생각도 정말 절실히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사기꾼 같은 그런 지도자 행세를 하는 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를 따를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기꾼 같은 그런 거짓 영적 지도자도 문제지만, 올바른 영적 지도자를 잘 분별할 책임도 우리 교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굉장한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가짜 사도, 거짓 사도라고 그렇게 왜곡하고 그런 거짓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그들이 거짓 교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키기는 했습니다만, 굉장한 상처, 깊은 상처를 받은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또 11장에 걸쳐서 어떤 사람이 올바른 영적인 지도자인가,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올바른 영적인 지도자는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모함할 때 그들이 내건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너무 유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한마디로 지도자라고 하기에는 사도 바울이 너무 나약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한 분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과 성품은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구약의 대표적인 지도자 모세를 꼽을 수 있죠. 그 모세가 온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배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에서도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온유하고 관대하신 분입니다. 그 온유하고 관대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종, 진짜 영적인 지도자. 당연히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니까 그 사람에게서도 온유함과 겸손함이 나타나야 맞지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은, 교회 안에서 아주 목소리가 크고 말도 아주 거칠게 하고
행동도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이 지도자 노릇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대부분 착한 사람들이죠. 교인들이. 그러니 맞상대하기 싫고 싸우기 싫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목소리도 크고 주장도 강한 사람이 훨씬 리더십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의외로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옳은 내용도 중요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주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성품도 태도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혹시 말이 거칠고 태도가 주님이 저런 성품이 아닌데 라고 싶으면 그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목소리가 크고 말도 거칠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이런 사람은 리더십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를 심각하게 어렵게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항상 잘 분별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랑 진리의 문제 때문에 어떤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장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꼭 기억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한다는 것. 그게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어떤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엄마는 항상 좋은 말만 하신다는 것. 좋은 말 할 때 공부해. 좋은 말 할 때 밥 먹어. 우리 엄마는 항상 좋은 말만 하신대. 그 아이가 엄마에 대해서 비꼬는 듯하게 하는 이야기죠. 말은 좋은 말인데 태도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을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우리가 점점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부딪히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뜻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항상 그리스도인다운가 예수 믿는 사람다운가 하는 것을 항상 분별해 봐야 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 교회 두 파로 나뉘어 싸워. 근데 계속 두 쪽에서 다 저에게 와서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주장하고 그렇게 분노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누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순간에 어떻게 그걸 다 알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렇게 화를 내면서도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근데 자기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은 전혀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혈기 또는 분노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에게 속게 돼요.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를 외모로 판단해서 안 됩니다. 7절에 보면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은 아마 상당히 외모가 괜찮았던 모양입니다. 그들의 출신이나 배경도 훌륭했고 그들이 가져온 추천장도 아주 유명한 사람의 추천장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아서 얼핏 보기에는 참 이 사람들이 훌륭한 지도자구나 그런 느낌을 준 모양입니다. 인간적으로 배경이나 그들의 외모나 말이나 뭐 흠잡을 데 없어 보였던 모양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 사실 외모가 별로 볼품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돌아 말이 도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인용했어요. 10절에 보면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그런 말이 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점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나는 말주변도 별로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도 외모는 별 볼 일이 없는 분이었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을까? 성경에 나오는 것에 근거해서 보면 예수님은 별로 매력적이거나 아주 보면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분이라고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이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아주 메마른 땅에서 자라나는 식물의 뿌리 같아서, 다시 말하면 그 뿌리가 물을 찾아서 다 비틀어져 있는 모습, 뭐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뿌리가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적인 지도자를 분별할 때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인간적인 배경,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네. 그런 거 없습니다.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 없습니다. 보기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그 속 중심은 깊은 은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유, 보니까 범죄형이네.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아, 얼핏 보면은 영깡패 같고 그런데 아, 정말 진솔한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눈에 보는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저를 착한 사람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고 믿더라. 착하게 생겼다고 착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은 중심을 볼 줄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뭘 봐야 하는 거죠? 그가 정말 예수님 마음에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인가? 그러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람과 말하고 같이 지내보면 그 사람 속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라는 것, 예수님이 그분의 왕이심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가가 계속 중요해요.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느냐, 똑똑하냐, 옳은 말을 하느냐, 아주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느냐, 그 점이 아니고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냐,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으냐, 그 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많이 부족한데 그 사람이 진실이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를 죽게 하듯이 대해야 합니다. 배운 것이 별로 없고 출신이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외모도 특별히 드러나게 좋아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중심이 예수님이 왕이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사실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아주 훌륭해 보여요. 그런데 그가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왕이신 분이 아니에요. 이런 분을 지도자로 세웠다가는 교회는 나중에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시험을 당했던 거죠. 얼핏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거짓 교사들이 싸웠던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사도 바울도 좋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이 뭐가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주도권을 얻기 위해서 그가 싸운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고린도 교회를 넘어서서 모든 그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관심이었어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요, 남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서고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 안에 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관심했어요. 목양의 관심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 세력을 주장하거나 고린도 교인들을 자기 밑에 두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넘어 그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개척해야 될 교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오직 관심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교회와 교인들을 어떻든지 자기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고, 그리고 어디든지 가서 복음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는데, 거짓 교사들은 이미 사도 바울이 개척해 놓은 교회인 고린도 교회를 들어와서 그 교인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자기 것 만들려고 하는 관심밖에 없었어요. 꼭 신천지가 그렇게 하잖아요.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교회가 개척되지 않은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에게는 그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미 예수 믿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든지 감언이설로 자기 사람 만들어서 사도 바울 영향력을 다 없애고 자기 교회 만들려고 하는 철저히 이기적인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히 온유했지만 나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강할 때는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 다시 방문하게 될 때 내가 여러분들을 강하게 대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언제 그렇게 강했습니까? 자존심 상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대접 안 해주고 그럴 때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유순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와 관련된 일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복음을 왜곡하고 교회가 분열하고 교회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볼 때는 사도 바울은 대단히 엄했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싸워야 할 때는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싸우긴 싸우되 원칙이 분명했습니다. 3절에 보면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혈기로, 주장으로, 다투며, 큰 소리로 그렇게 싸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싸우는 무기가 있었어요. 4절에 보면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무기를 가지고 4절을 5절에 보니까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와, 정말 그런 무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정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또는 일터에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사도 바울의 이 무기가 우리에게도 있다면, 그래서 모든 교만한 말,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궤변들, 그런 생각을 다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무기가 도대체 뭘까요? 그 무기가 뭐냐면 자기 자신,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나는 죽었습니다. 아, 그게 그렇게 큰 무기인가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것이 그렇게 엄청난 무기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 예수님께서 싸우시면 백전백승이죠. 우리가 가정 안에서 큰 소리로 치고받고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세요. 그때 주님이 가족들의 마음을 바꾸세요. 교만했던 사람도 꺾어지고 궤변하는 사람도 다 꺾어지고 모든 생각이 주님께 복종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언제? 우리가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아시죠?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증거할 때도 똑같아요. 내가 먼저 내 생각과 감정, 분노, 내 주장을 예수님께 복종시키면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선한 목자 교회만 보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목양을 했지만 사도 바울의 관심은 고린도 교회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도 바울의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우리도 선한 목자 교회만 아니고 한국 교회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세계 열방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내가 높으니 싸우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려고 다투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는 사람을 세우면 나는 또 할 일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좋은 지도자를 세웠으면 나는 또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가진 사람, 진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아닌 사람들은 항상 자기 생각만 해요. 항상 자기만 주장해야 돼요. 자기만 나서야 돼요.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가짜 사도라고 주장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아, 사도라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살아서 만난 적도 없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할 수 있냐? 그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전도할 수는 있다. 사도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 그게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었어요. 충분히 일리가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임명하셔서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사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주장이 좀 옹색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과 같은 논리라면 너도 나도 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고 주님이 나에게도 사도의 사명을 주셨다고 나서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혼란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저 자기만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나를 사명으로 세웠다고 말하지 않고 증거가 너무 분명한 증거가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웠구나.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중국에 두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중국 공산당 하부 조직인 삼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 공산당과 상관없는 가정교회, 중국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이 중국 가정교회는 60년 동안 중국 공산 정권에 무자비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핍박을 견뎠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성경을 사랑하고 또 성경의 원칙, 성경을 굳게 믿고 그리고 성경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중국 가정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평신도 중심의 교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들은 다 감옥에 붙잡혀 갔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요? 교인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일어난 겁니다. 자, 문제는 도대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사명 받았다 그러면 다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여 사명을 주신 것을 어떻게 분별하죠? 그 길이 불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었어요. 중국 가정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은 무슨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주는 생활비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게 발각이 되면 그 대표자가 감옥에 가야 돼요. 심지어 죽임을 당해요.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러면? 그런데도 그 일을 하는 걸 보면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구나.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도 감수하고 교회를 섬기는 걸 보고 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하는 증거를 얻게 된 거예요. 모순된 이야기지만 이 중국 공산 정부가 가정교회 누가 하나님이 세운 종인지를 분별하는 일을 해준 거예요. 공산 정부는 그 가정교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누군지 다 잘 알아요. 그래서 체포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구나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진짠가? 거짓 교사들이 진짠가? 기준은요, 외모도 아니고 그들이 하는 말도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인간적인 조건도 아니고 오직 하나, 그에게 고난의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자기가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 자기가 사도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자기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합니다. 8절에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의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이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 이분이 정말 주님이 택한 사도가 맞구나. 그 고난의 길을
왜 갑니까? 거기서 무슨 돈이 벌립니까? 그것 때문에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세상 없는 고생만 하고 고린도 교회의 경우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고 그런데도 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까? 주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종의 특징은요,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이 택한 종의 증거인 거예요. 교회 직분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이 이따금 있습니다. 왜 나는 집사가 안 될까? 왜 나는 권사로 안 세우지? 왜 나는 장로가 아닌지? 그런 경우는요, 전부 다 그 직분을 자기 명예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방편으로 생각하니까 그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분이 만약에 고난을 당하는 일이라면 그러면 직분 못 받았다고 섭섭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계신데 장로님들이 왜 존경스럽지요? 일반적인 때는 잘 알기 어려워요. 근데 일단 교회와 또는 예수님을 위해서 누군가가 먼저 죽을 거냐, 이런 문제가 닥칠 때 장로님들은 순서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존경하게 되는 교회 안에 직분을 맡았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무슨 뜻이죠? 목숨을 내놓아야 될 때 교회를 지키고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자기 생명도 내놓아야 될 때 기꺼이 그렇게 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의 삶 속에 이미 그에게는 주님을 위한 고난의 흔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인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랑, 자기 주장, 자기 욕심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주님 밖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사람을 누구를 세우느냐, 그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나서는 거 아니에요. 18절에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세워줘도 주님이고 세우지 않으셔도 주님입니다. 세워주셔도 감사하고 세워주시지 않아도 감사해요. 다 자기에게 유익하게 주님이 하신 거니까요. 여러분, 참 쉽지 않은 때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정결하게 만드시는 모양입니다. 정말 진정한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고 올바른 교인들을 세우고 교회를 올바로 세우시려는 모양입니다. 누구를 따를 건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스스로도 영적인 지도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도자죠. 교회에서 여러분보다 나중 믿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도자죠.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한 살이라도 여러분보다 더 어린 사람이 있거나 직책이 여러분보다 더 아래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도자죠.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고 주님 앞에 자기 생각과 마음을 복종시키고 그리고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삽니다. 그러면 반드시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참 어려운 때에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바로 세울 지도자들이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터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